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작수사에서 소개하면 좋을 작가나 그림책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모아 모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어 있다가 돌아온 숨은공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등장. 봄에 유독 더 나른한 춘기입니다. 맞아. 의욕이 없어. 네. 의욕 뿜뿜. 근데 원래 좀 꽃가루 비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비염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엄청 고생했어요. 선거날. 그랬구나. 이거 뭐지? 얼굴 대조한다고 내려보라 그러는데 코를 이만큼 흘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코로나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 아침에도 검사하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이랬는데 카드 이렇게 뭐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아니 작년에 요맘때쯤에 네. 녹음할 때 휴지가 앞에 정말 잔뜩 쌓여 있었어. 너무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안 됐더라고. 나 그때 되게 안 됐었어. 요맘때 엄청 고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지. 오늘 저희 세 명이 이제 그림책 소개를 할 건데요. 원래 서다람이 함께 하기로 했었죠. 근데 서다람이 피해갈 수 없는 오미크론 확진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수사에서 그림책이 사랑하는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을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그림책, 그림책이 사랑하는 동물. 그래서 첫 동물 키워드로 바로 곰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으로는 리젬에서 2012년에 나온 이기은 글 그림의 양철곰. 이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쭉 시리즈로 나온 단짝 친구 오리와 곰 시리즈인 고마 자니, 고마 놀자, 조리존 글의 벤지 데이비스 그림 이순영 옹김 북극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유당에서 나온 허음이 글 김진아 그림의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이렇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양철곰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양철곰은 유명한 우리 이기훈 작가님이 그리신 건데 역시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이거 전에 아주 커다란 책 책장에 누워있는 그 커다란 책 특집에서 빅피쉬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던 이 양철곰을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곰이라 함은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복실복실하고 이런 건데 이 곰은 좀 달라요. 양철로 돼 있어요. 첫 장면을 딱 보면은 아주 그냥 숨쉴 틈 없이 그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에 곰 로봇이 아주 코딱지만큼 남은 녹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막아 서 있고 그 앞에 막 이렇게 중장비들이 그 곰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아, 저 조금 남은 그 녹지마저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곰한테 그 사이사이에 이루고 있는 철판들 사이사이에다가 막 도토리를 숨겨요. 원래 얘네들이 이제 도토리를 숨겨야 될 곳은 산이나 이런 데 이제 나무 껍질 사이라든지 뭐 이렇게 흙바닥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다람쥐만 이렇게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어치나 이런 애들도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녹지가 적어서 그런지 새들이 이제 이 곰한테 이제 막 사이사이에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제 막 그 동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도저들이 막 잔인하게 그냥 땅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곰은 그 앞에서 그 숲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웃! 막 이렇게 곰 아웃! 꺼져죠 그러니까. 곰 꺼져! 우리는 여길 개발할 거야 막 이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곰이 쫓겨가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막 개발을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죠. 공해 때문에 이제 지구가 못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주공항에 가가지고서는 우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지구를 탈출해요. 이게 지금이랑 막 비슷하지 않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제2의 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맞닿아지면서 이게 전혀 막 현실성 없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막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분도 친근감을 느꼈어요. 이 우주로 탈출하는 게 은하철도 999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론 그거는 기차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 로봇이 기차를 끌고 우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늘로 샥 올라가는 그게 약간 이분도 그걸 보면서 자란 세대니까 이런 그치.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기차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이제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주비가 비싸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못 가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년도 있어요. 그 소년은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 황금별로. 그 황금별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도 뭐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추악하지 않아요? 그 돈을 위해서 지구를 그쵸. 이렇게 망쳐놓고는 또 황금을 쫓아서 우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못 살아서도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는 금인 거예요. 그놈의 누런 금땡이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곰은 지구에 남아서 계속 자기 몸에다가 물을 뿌려요. 생각해보세요. 이 철에다가 계속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녹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이 슬잖아요. 그리고 기계는 물하고 상극이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 몸에 물을 뿌려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그 황금별에 너무 가고 싶으나 못 갔던 이 소녀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죠. 바로 이 곰돌이가 남아있는 그 기차를 끌고 올라가면 내가 타고 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곰돌이를 설득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곰돌이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두드려요. 막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녹이 쓸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걱정 마라, 얘가. 자기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공구상자를 갖고 가갖고 곰돌이를 막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도토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얘한테 더 이상 물을 붓지 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 막 이러는데 얘가 거기다 대고 또 물을 팍 뿌려요. 그러더니 막 부서져 내리죠. 그래갖고 아이는 이제 기절을 하고 비가 와갖고 애가 깨어나요. 그런데 이 양철곰한테서 씨앗들이 다 발화를 해서 초록색 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곰한테서 나온 식물들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버려진 지구가 초록으로 바뀌고 거기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시 살아간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지금 철기에서 막 플라스틱으로 막 가진 재료가 다 나오고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급격하게 멸망화돼가는 그 상황에서 철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철기의 멸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본 작품입니다. 네. 확실히 저도 오랜만에 이 책을 봤는데 그 참 원형적인 서사가 주는 힘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문곰님이 설명도 너무 이렇게 잘해주셨지만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아, 그래 이렇게 되겠지 다 알면서도 되게 이입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고 이 곰이 되게 낯설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곰은 항상 이렇게 커다랗지만 되게 포근하고 푹신푹신하고 왜 곰인형을 좋아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의 성질을 곰이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존재가 된 것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나도 되게 많은 거를 좀 잊고 있었더라고. 빅피쉬를 위주로 좀 보고 이 첫 작업은 사실 좀 이렇게 아 있었지 뭐 상 받았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 인공지능 같은 어떤 그런 로봇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열차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아까 수문곰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뭔가 끌어주는 동물들이. 그런 동물 로봇 뭐 이런 양철로 돼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끌어주고 막 외연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이런 이미지들이 이 양철곰이 왜 의지를 갖고 그 녹지를 지키게 됐는지를 좀 복선을 깔아주는 글이 없으니까 이야기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이 꼬마애가 홀로
있는 앤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된 어떤 한 10대 중반에 이 아이 혼자서 열차를 어떻게든 우겨서 타려고 했는데 저기 영무원들에 의해서 다 끌어내려진 사람들인 거지. 열차 위에서.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막 잘 설명이 돼 있지는 않는데 약간 건너뛰임이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연상을 해서 공항 밖으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의 무리에 꼬마애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나오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게 계속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된 아이를 좀 묘사를 하게 돼서 너무 쓸쓸하고 또 양철곰도 홀로 싸우는 거잖아. 홀로 생명을 품고 생명의 귀중함을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건데 이 곰은 어쩌다가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그 전에 얘기는 안 나오니까. 다만 이 곰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이제 희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다 이야기가 끝나고 판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 한 구절이 적혀져 있거든요.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봤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 앞뒤 말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고서 막 찾아봤더니 이제 얘기인즉슨 주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가 그대로 혼자서 살아 있으면 홀로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뭐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런 은혜로움이 만방에 퍼지리라 뭐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철곰이 약간 그 예수님을 맞아요.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였던 거야.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캐릭터가 그래서 홀로 아까 그 없던 서사의 부분이 채워지는 그치? 거죠. 왜 홀로 이 짐을 지게 되었나라는 게. 그니까 원래 아까 원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의 그런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야기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서사에 빗대어서 이 환경에 관한 부분 정말 이제 극단에 내몰린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9시 47분 7분. 최근에 나왔던 그 신간과 난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제적인 저도.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 이 작가가 계속 요런 쪽의 서사와 그다음에 관심의 소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이제 양철곰은 양철곰의 희생으로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지구가 마지막의 모습이니까 자 이렇게 희생이 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희망인데 9시 47분은 그게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있으면 끝나. 네.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한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진짜 조금 있으면 끝나. 그래서 더 강한 메시지가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약간 희망적인 어떤 좀 의지를 주고자 했다면 정말 그 9시 47분은 좀 더 되게 경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10년 전이니까. 맞아. 그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그러게요. 메시지를. 근데 진짜 뭐 아차산 같은 데 있잖아. 네. 올라가면 진짜 올라가면 이렇게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나도 딱 한 번 그 롯데타워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 전망대. 와. 거기 그 서울 시내 제일 높잖아요. 정말 그 녹지가 잘 안 보여. 다 숲이죠. 빌딩 숲. 녹지가 안 보이고 그 왜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저 안에 한 일원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게 그걸 보면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 왜 그래서 막 무슨 뷰 해가지고 뭐 도시 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뷰들이 밤에는 예뻐요. 맞아, 밤에는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다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불빛만 보니까 예쁜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좀 약간 흉물스럽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아 우리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여담이지만 이 근처에도 이제 이렇게 관광지였으니까 호텔이 많잖아요. 그럼 되게 웃겨요.
홍대 뷰가 있고 연트럴 파크 뷰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보는 게 그럼 더 좋은 뷰인 것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런던에서도 비행기를 내려보고 파리에서도 비행기 내려보고 뭐 프랑크푸르트 내려보고 조그마한 소도시 뭐 볼로냐나 뭐 로마도 내려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도시를 내릴 때 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서울은 밤에 내릴 때 그 불빛이 건물이랑 반사된 전등 라이트빛이 진짜 예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와 진짜 이런 오묘한 빛깔 있잖아 밤에. 더군다나 그 강가까지 다 달이나 막 조명들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다니까요. 막 뭐야. 아니 그 강가를 이루고 있는 빼곡한 그 아파트의 그 회색빛이 밤에는 되게 그게 가려져 있고 낮에는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달까. 근데 딱 그런 느낌이고 이거에 대한 그 볼로냐에서 두 건 정도를 심사평을 내는 모양이야. 그 멘션을 정해서 그중에 그때 당시에 한 건이 됐는데 그 심사평에 한국적인 건물의 어떤 모습 있잖아. 그거에 대한 그걸 디테일하게 되게 잘 살렸다라는 그런 심사평이 있더라고. 근데 이날 보면서 처음에 한국적인가 식당가도 한국적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애매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 한국적이지는 않고 저기 어디야 홍콩이나 대만 쪽에 그 왜 약간 진짜 마천루 막 깔리고 그런 데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이런 제가 느끼기에 판자나 그 동남아시아에 약간 이렇게 덕지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집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통을 쓰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디테일하게 보셨어.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연통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요즘에 솔직히 막 이런 연통 쓰지 않지 않아요? 아 그쵸 그쵸. 어디서 이런 연통이 있을까? 근데 아마 이런 연통 요렇게 네네네. 아, 지붕 위에 이렇게 그, 달린 굴뚝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어.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공기가 오염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저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매립이 돼 있고 한 집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석유를 떼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석유값이 너무 올라서 전기차를 다 갈아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기차 전기차의 전기는 뭘로 만드냐? 그것도 석유 떼고 똑같이 맞아. 그런 화석연료 떼가지고 나오는 건데 전기값도 올라간다. 똑같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 석유나 석탄 태우는 건 약간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들인데 전기는 자동차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전기도 사실은 그런 화석연료. 그래서 누가 정말 그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런 게 정말 이득이 될까? 아니면은 뭐 정말 그냥 석유를 떼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 될까?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화석연료가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양의 그 방대함이 쪼개져서 우리가 나눠서 쓰는 거랑 한 번에 빵 쓰고 되게 청정한 것처럼 사는 거랑 잘 따져봐야 된다. 그 안에 내부에 이제 돌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작가는 이때 당시에 연통이나 이런 걸로 다 드러낸 게 아니었을까? 아까 매연을 뭐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일부러 이렇게 그렸겠구나. 라는 마천루나 막 되게 깔끔한 빌딩도 일부러 뭐 이렇게 허름한 집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높은 빌딩처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슬래트 있잖아. 이 양철 슬래트. 이거는 사실 옛날 감성이긴 맞는 것 같아. 60년대, 70년대 맞아요. 초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소재였던 것 같아. 진짜 낡은 집. 그 얼마나 차가워. 지붕을 양철로 될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여름에 못 살고 겨울에 못 사는 집이야. 양철로 이렇게
지붕되는 집은. 그리고 이 곰의 그 이미지도 그 철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되게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보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 나오던 로봇들이 딱 이렇게 맞아. 좀 이렇게 거칠게 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비 묻거나 이러면 막 녹슬고 기름 칠해줘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되게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미지가 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철곰 디자인은 진짜 되게 기발한 것 같아. 그리고 슬래트와 슬래트 사이에 이제 그런 어떤 꽃이라던가 씨앗들을 품고 있다라는 건 자체는 진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다. 약간 이런 식의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이랑 공존하는 어떤 건물들 막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큰 건물에 막 나무가 옆에 심어져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도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 가능성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서사 자체가 주제가 딱 좁혀져 있고 또 막 거대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그 주제의식을 좀 보여주니까 글이 없어도 또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비약이 그 컷과 컷 사이에 되게 유격이 되게 큰 그 흐름이 흘러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빅피시나 9시 47분 다음에 알 뭐 이런 그 이기훈 작가님이 여태까지 냈던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서사가 되게 크고 칸이나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유격이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양철검은 되게 말랑말랑한 그의 작품 중에 오늘 보니까 확실히 더 그런 느낌이고 되게 저는 항상 이미지가 겹치는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 이기훈 작가님 책 중에 이거는 또 구독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지점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또 등장해가지고 그 표정 같은 것들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생략된 부분들을 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확실히 이해하기가 좀 쉬운 느낌이 들고 더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가 다시 돌아오고 나무가 다시 돌아오고 할 때 정말 황금이 아닌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좀 다르잖아. 인간의 행복은 그런 거랑은 좀 또 다른 종류가 있어서 만족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참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어떤 메시지인 거잖아요. 바이블처럼. 정말 설득시키기가 늘 어려운 것 같아. 그 편리함과 자기 주도적인 어떤 생각들? 인류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는 뭐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근데 누가 화성으로 갈 돈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를 더 바꾸자. 아, 난 그 얘기도 일면 좀 이해가 나는 가거든. 굳이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 화성에 가서 뭐지 모스크 같은 거 세워가지고 뭐 산소 공급을 하고 뭐 식물을 키워서 그게 그 땅이 뭐 질소가 많대나 뭐가 많대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그 식물을 키우기에 되게 적당한 그런 뭐 무기질이 되게 많은 땅이래. 그래서 가능성의 땅으로 보는 거죠. 그쵸. 나 그 얘기 들었어요. 화성에 이제 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데 이제 산소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식물을 이끌고 그게 뭐 몇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산소가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화성 자체가 시아노박테리아를 거기다가 갖다 심는다. 우리 지구도 약간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갖다 뿌리면 그렇게 가려면 한 7천만 년 뭐 이런 정도 아주 먼 미래 우리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씨앗을 심는 거죠. 뭐 양철곰 얘기하다 갑자기 화성까지. 우주로 갈 힘이 있으면 지구를 바꾸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가는 좀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걸 이끌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 성경 말씀의 의미보다 좀 다른 쪽으로 작가가 이렇게 시도했던 환경 문제나 정말 위기 의식, 그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 지구를 다루고 있나라고 좀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전 다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할까요? 네. 제가 소개할 책은 조리 존과 벤지 데이비스. 이분들도 이제 아. 작품으로 호흡하는 짝꿍인데, 이 두 분이 만든 책 중에 고마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곰 책을 했을 때 골라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단짝 친구 오리와 곰 시리즈로 네 권이 나와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고마 자니라는 이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곰이 처음에 하품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잘해도 자겠어 이러면서 이제 잘 준비를 마친 곰이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옆집 사는 이웃 오리는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잠이 들려는 곰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너무 심심해서 같이 놀자고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곰은 다 싫어 이러면서 계속 오리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곰한테 얄궂은 짓을 하고, 곰은 무뚝뚝하면서도 계속 받아주긴 해요. 계속 오리를 상대하면서 왜 또 이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면 싫어 하는데, 오리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곰한테 다가가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내 얘기 들어봐 그랬더니 오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리의 끊임없는 구애로 곰은 결국 자지 못하고 날밤을 세우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게 책 네 권의 어떤 소재랑 배경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야기들은 다 구조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항상 곰은 싫다고 말하고, 난 혼자 있고 싶어, 난 너무너무 혼자 있고 싶어, 너랑 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계속 오리는 포기하지 않고 너랑 놀고 싶어, 난 네가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구조의 이야기로 이제 네 권이 되어 있는데, 절대 굴하지 않아요. 그쵸. 절대 굴하지 않아요. 정말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임팩 캐릭터 아니에요? 아, 춘기가 오면서 진상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봐도 약간 이게 곰에 제가 이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곰이 MBTI로 따지면은 극아이의 성향을 가진 곰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는 좀 집안에서 느긋하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혼자 노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재미를 느껴 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가서 곰한테 놀자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 시리즈 보면 첫 책이 곰아 잔이고 두 번째가 곰아 놀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자냐고 하더니 결국 놀자고 하는구나 해서 놀았구나 싶은데, 세 번째는 곰아 돌아와요. 이게 여기 도망갔구나. 아, 도망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곰이 도망갔어요. 얘가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올 줄 알아서 우리가 아유 놀러 가야겠다 하고서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낚시감 다음 주에 돌아오. 완전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세우고 갔는데, 제가 아까 전에 MBTI로 따지면 극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냥 곰이 갔으니까 할 수 없지, 나 혼자 놀아야겠다 하고 심심하지만 막 놀고 있는데, 반면에 곰은 가서 이제 낚시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비가 와요 하필. 그래서 털 젖으면 안 되는데 하고 우산을 쓰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간식도 없고 냉장고가 그리워, 집을 너무 좋아해, 내향형의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 우리 너랑 놀지 않을 테야 하고서 메시지를 던지고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그리워져서 능력이 없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도 너무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곰을 찾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필요할 거야, 낚시하면 나잖아 이러면서 찾지도 않았는데 짐을 챙겨가지고 결국 곰을 찾으러 가서 같이 캠핑을 결국 즐기게 됩니다. 또 와서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네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 다음엔 꼭 나한테 전화해, 내가 늘 네 곁에 있을게, 언제나 영원히. 근데 곰이 이러면서 끝나는데,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곰이 또 아픈 이야기, 곰아 괜찮아? 해서 곰이 감기에 걸려갖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오리가 찾아와가지고 막 간병을 해주겠다고 또 막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걸 하는데, 이 간병을 해주는 게 간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막 정말 죽을 듯이 아파서 여기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너 집에 가라고 결국에는 보내는데, 오리가 아프게 돼요. 이렇게 간병을 하다가 오리가 아프게 돼서 이제 제발 집으로 가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나도 기침이 막 이럴 때 곰이 나를 돌봐주러 오면 좋을 텐데 해서 한 방법이, 아까 진상이라 그랬잖아요, 나 좀 보살펴줘를 자기 지붕 위에다가 눈 위에다가 써가지고 곰이 보게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곰이 오리를 찾아가서 돌봐주게 돼. 돌봐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도 아휴, 정말 이사를 가야겠어.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도 몇 년 내내 굉장한 이웃으로 남아있는 곰이고, 여기서 저는 왜 곰과 오리가 크기 면에서도 되게 다르고 설정된 캐릭터도 되게 다르고, 여기 책에서 그 대사가 있는데 내가 널 잡아먹을 수도 있어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계속 이 둘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투닥투닥하는 우정 이야기를 썼는데, 어쨌든 곰의 어떤 무서운 이미지보다 저는 이 곰을 쓴 게 약간 곰의 느긋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저도 약간 곰하고 비슷한 구석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 곰에 굉장히 이입을 하면서 1, 2권을 되게 울면서 봤던 아, 저는 친구, 그러니까 나가서 놀면 너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약속이 취소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더 행복한 사람? 네. 아, 오늘 아, 미안해 이러면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집에서 뭔가 이게 즐길 수 있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성향이 조금 있었어갖고 되게 가면 좋은데 약속 가기를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리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나도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서 곰에 되게 이입을 하면서 이 두 책은 항상 내 곁에 둬야겠다 했던 두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네 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1년에 한 권씩 나왔어. 실제로 아마 이게 인기가 되게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획을 해가지고 네 권이 나오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하나이는 좀 뭐 그다지 사교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쿠타오모 오는 애 별로 이렇게 막지 않고 하나이는 너무나 이렇게 바지런한 거지. 막 바닥바닥 하면서 뭘 언제나 항상 이벤트가 벌어져야 되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그 아이 둘이 이제 친구였을 때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나는 고마 돌아와에서 얘가 곰이 그 전에 놀잖아 그 잔이에서는 되게 번듯한 아이인데 이 귀찮은 친구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캐릭터처럼 나오거든. 근데 고마 돌아와서는 이 곰이 못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더라고. 이 곰이 가서 자기 텐트를 자기가 못 쳐. 전 그래서 여기서 그걸 느꼈어요. 왜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이건 오며들었다.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저렇게 혼자 못하는 게 생길 때 당연히 이렇게 곁에 있던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아쉽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니 요리도 못하고 텐트도 못 치고 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오리가 와서 고마 막 짜고 막 하는데 그 곰이랑 같이 둘이서 텐트를 탁 이렇게 모닥불까지 딱 켜고 완벽하게 캠핑을 하는 걸 딱 보면서 그래 다 못하는 게 있고 서로 상생하는 맞아요. 게 있으니까 친구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걸요. 오리야 나도 네가 와서 정말 좋아. 앞에는 이런 말을 절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저는 스며들었어 진짜. 제 안에 곰도 있고 오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오리처럼 굴고 그 나머지한테는 곰처럼 굴거든요. 숨은 곰인데 사실 숨은 오리였네요. 오리곰인가 곰오리인가 아무튼 제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뉘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오리랑 너무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에너지가 진짜 많으셨네요. 그런데 이젠 곰처럼 변해가지고 집에서 있기 좋아하고 약속을 만드는 건 좋아하지만 막상 아까 춘기님 얘기할 때 나 너무 막 공감이 갔어. 그게 어그러지면 아 그래 괜찮아 막 이러면서 다음에 보면 되지. 입이 여기까지 웃고 있어. 맞아. 약간 지금은 점점 더 곰으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오리에서 곰으로 바뀌고 약간 그리고 또 지금도 대상이 약간 가려져서 오리와 곰의 성향이 우세하게 누가 더 우세하냐는 그 상대에 따라 달라서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책이 약간 그 의지력이 되게 좋았던 게 끝까지 둘만 등장을 시키나 대단하다. 정말 이 둘의 관계만 집중해서 사실 다른 동물이 되게 나올 법 하잖아요. 그걸로 뭐 질투나는 이야기를 우정관계에선 쓸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런 장치 하나도 없이
계속 둘만 등장하거든요. 내내 정말. 이제 5권에서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 근데 막 충기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 조리준 씨 듣고 있나요? 근데 4권의 마지막에 뒷표지를 보면 그 마지막 이야기라고 써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왠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여기 봐봐. 해요. 스프를 곰이 아파서 얘가 돌봐주려고 담요를 이렇게 해주고 죽 만들어줄까? 그러는데 그 죽통에 오리가 들어가 있어. 오리 스프가 되는 건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어, 양철곰과 맞다는 지점이네요. 왜 우리 뭐 이렇게 맛이 좀 덜 나고 그러면 뭐 닭이 뭐 헹구고 갔다던가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오리 스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리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엄청난 희생인데 엄청난 아니 그리고 약간 나는 이제 곰도 아니고 사실 오리도 아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듯 일면이 있잖아 곰 같은 일면과 오리 같은 일면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하는 거 있지? 네네 뭐 할까? 뭐. 어, 근데 가까이에서 되게 루틴하게 만나는 사람. 예를 들면 남편이라던가 직장 다닐 때는 직원들이라던가 그러면 되게 비슷하게 오늘 잘 지냈어? 별일 없어? 어, 뭐 이 업무는 다 봤어? 어, 누구랑 만났어? 오늘 잘 지냈어? 이렇게 약간 계속 질문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한 질문이지 맞아요 그 어떤 필요나 목적을 가진 그런 질문이 아닌 걸 할 때가 있는 거야 루틴하게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그래서 이 오리가 이렇게 가는 이 질문들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뭐 할까 그런데 계속 곰은 싫어 아니 싫어 뭐 아니야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질문이 다시 또 처음 했던 질문들을 막 다시 반복하잖아 무심하게 어 맞아요 나 이게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 루틴하게 만나는 사이에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아 다시 물어봐야지 나는 아까 대답을 안 하던데 그 곰은 좀 짜증날 만한데 그건 아까도 말했잖아 막 이런 아까도 물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면박 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절대 굴하지 않아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이런 류의 비슷한 책들이 있는 게 아이와 엄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아이는 계속 질문을 하고 엄마는 조금 막 귀찮지만 계속 답해주거나 아니면 뭐 되게 너그럽게 포용력 있는 엄마가 등장해서 아빠가 등장해서 답을 해준다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는 일종의 동등한 관계보다는 내가 알려줘야지 내가 더 포용력 있게 안고 말해줘야지라는 그런 자세에 위치에서 그런 대사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건 어쨌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의 우정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사가 저도 어, 시끄러워 이러면서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되게 현실에서 되게 루틴하게 어, 생각해보니 저도 오리처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오늘은 뭐 했어? 뭐 할래? 이러면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벤지 데이비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캐릭터 원래 애니메이터래.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는 되게 이제 재미있게 잘 잡는데 오리한테는 뭐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 곰한테 이 곰이 반달곰이거든. 무서운 아이 아니에요? 아니 앞에 가슴팍에 이제 다른 색의 털이 있는 흑곰 뭐 이런 느낌인데 얘가 앞에 이렇게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나요? 있을 때가 있고 어 이거를 어 그러네요. 어 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딱 보여지는데 또 팔을 감쌀 때는 마치 감싸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흔적을 보여줘. 여기에서도 여기에 되게 극렬하게 보여주지. 네.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잡은 포즈인데 앞가슴의 털색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다가 클로즈업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선 또 옅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지 사실은. 이런 좀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 책마다 조금씩 있는데 맨 처음에 고마자니 이 첫 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 근데 뒤에 갈수록 그리기 귀찮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이 좀 그리기 이렇게 완전 옆모습으로 나올 때는 안 그리는 거는 좀 통일성이 있더라고.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게 사이드로 돌았을 때나 뭐 앞에 정면으로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있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캐릭터를 유지시키는데 너무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 요새 왜 스팽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색깔 달라지는 거. 사실 털이 아니라 머리 있는 아래로 하면은 안 보이고 위로 하면은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있다 없다는. 네, 그러니까 곰이 이렇게 쓱쓱 치면은 이렇게 흰털이 보이고 이렇게 또 아래로 쓸면은 안 보이고. 아, 그 티셔츠 이렇게 쫙 이렇게 만지면은 뭐 그림 박히고 하는 거. 저 갑자기 그렇죠. 숨은곰님 의견에 스며든 것 같아. 아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쓴 것 같아. 앞섬을 쓸어서 네, 앞섬을 내가 네. 털색이 안 보이게끔 만들었어. 지금 이거 그림책인데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 아니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 그래서 약간 나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앞섭이 있었네. 근데 앞섭이 없는 그림이 내가 앞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갔다가 막 뒤로 갔다가 나중에는 앞섭이 없는 것만 막 찾아보면서 왜 없게 그렸지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발견하셨네요. 전 반달 가슴 곰인지를 몰랐어요. 흑곰. 그냥 둘만 나오니까 디테일에 신경 안 써도 곰은 곰이니까 곰으로 보겠지. 약간 이런 무심함이 묻어나는 그런 거 아닐까. 벤지 데이비스에게 메일을 보내볼까? 네. 왜 앞에 있다 없다 하는 거야? 스팽글 답변하면 진짜 웃기겠다. 스팽클 너무 웃긴다. 진짜 기발했어 스무곰. 근데 캐릭터는 진짜 매력적으로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네네. 둘 다 되게 전형적인 느낌이면서도 이 두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오리는 오리가 어디서 본 듯한데 닭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그림 얘기하다가 고마 놀자 표지 보는데 약간 소름 끼쳤어요. 팔이 여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팔이? 원피스도 여기 가미가 됐어. 고마 고마 그래서 너무 늘어났어. 비례가 안 맞잖아 비례가. 아 나 너무 웃기네. 아 오리의 팔이 저기 원피스였구만. 네 아니 곰을 둘레를 해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아이고 너무 웃긴다. 벤지 데이비스가 오늘 공격을 많이 당하는구만. 근데 거의 이거는 뭐 오리가 곰의 덕후라고 볼 수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오리가 곰의 덕후고 아니 근데 이웃이니까 사실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렇게 좀 눈치 없는 친구들 좀 있지 않았어? 아, 제 얘기인 줄 알고 찐득. 저보고 눈새라 그래서 뭐가 이렇게 귀여운 말이 있었는데 눈새? 눈치 없는 새끼를 줄인 게 눈새래요. 아, 진짜? 네. 아, 이럴 수가. 그래도 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생겼는데 여전히 좀 눈치가 없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뭐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막 싫다라는 그 표현을 읽히게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잘 눈치껏 피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잘 못 읽는 편이긴 해. 그래서 나는 상대방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좀 텐션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럼 이 곰은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곰은 어떠세요? 아니 계속 표현하잖아요. 돌려 말하지 않고 맞아. 나 싫어 아니 집에 가. 아니 나는 오히려 이게 되게 편한데 문제는 그 곰의 의중에 정말 싫어일까. 사실 오리한테 계속 안 떨어지잖아. 그쵸 그쵸. 오리한테 너 빨리 꺼져 막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 맞아. 그 이유를 즉슨 그 마음에는 외로운 게 싫고 추정을 부리는 건가 곰이. 오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리가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진짜 막 아까 전에 만약에 저도 오리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친구랑 만나면 힘들어. 근데 어떨 때는 그 친구가 자꾸 생각해. 정말 이건 스며드는 게 맞아요. 좋네요, 진짜. 근데 나도 어렸을 때 되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 근데 열심히 놀다가도 어떤 순간에 친구가 너무 가까이 오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근데 그때 내 성격상 아이들한테 말을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해서 다 받아주셨구나. 받아줬다기보다 계속 뭔가 핑계를 막 대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돼? 우리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잘 억셉트가 안 되잖아. 맞아요. 계속 그 핑계를 메꿔주거든. 그 어린 그 별거 아니니까.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것만 하고 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이 판은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뭐 고무줄 좀 하다가 뭐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막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얼마 전에 그 예능에서 보셨어요? 혹시 놀면 뭐하니? 그 MBTI 특집을 해가지고 이제 E와 I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대결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자기는 I인데 E인 성향의 친구네 집에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을 그 집에서 살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해요. 뭐 이제 아 나 이제 갈게 이러면 야 이것만 먹고 가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 또 내가 너무 뭐 내가 이러는 게 좀 부담스러워 싫어 그러면 아 아니야 아니야 먹고 갈게 이러면 먹고 가 근데 일주일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남친이 자기도 가면? 모르게 그러다가 하루하루 보내보니까 며칠이 지나 있었다 그래갖고 아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그게 이게 갑자기 개미 지옥도 아니고 예 약간 저는 곰도 약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네 그렇게 좀 극단적인 아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극으로 극이 극과 만나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어우러지기가 쉽나라는 생각이. 일주일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러네. 어우러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뭔가 고리가 채워져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고리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봤는데 그거 보고서 이 책을 다시 보는데 이해가 간다. 곰도 그렇게 옆집에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근데 일하는 중에도 약간 그런 사람들 있어. 내가 이 일을 조금 회피하고 싶은데 내가 이 순간에 좀 이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애매한 거 있잖아.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거절하기가 애매한 애매한 그래서 이유도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왜 어떻게 아이 그 이런 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주면 딱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주렁주렁주렁 뭐 이렇게 감자 달리듯이 뭐가 열려서 이렇게 끌려 나오게끔 돼 있는 거를 알면서도 딱히 딱 선 긋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을 할 때. 맞아요. 힘들겠다. 결국엔 마지막에 이게 다 내 탓이지 뭐 이러면서 맞아 내가 벌린 일이야. 네, 알면서도 이제 어쨌든 거기 들어간 거니까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갑자기 급 공감했어. 끊임없이 그 일을 벌리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는 이 오리처럼 에너지가 막 넘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모아서 귀찮게 하는 형들이 있는데 또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일이 또 되어갈 때가 있거든. 맞아요. 진짜 이렇게 달라야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시리즈나 이 책이 약간 주인공은 오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존재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동물 키워드 이제 이번에 곰 한다 그랬을 때 제가 고민을 해보는 게 이게 곰이 같이 나오긴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되게 오리처럼 느껴져서 이 책을 고를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공감할 만한 어떤 그런 캐릭터는 곰이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죠. 제목도 다 오리가 아니고 곰. 네. 곰. 근데 이거는 오리가 말하는 거긴 해요. 맞아요. 오리가. 네. 그렇지. 계속 곰을 호명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아이들한테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자기들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단편적인 어떤 경험으로 오지만 아이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사실 사회관계가 막 활발하지 않으니까 규정화되지 않고 되게 여러 양상이 보이는 상태에서 막 되게 애매모호할 때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혹은 내가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우리 얼음땡 할까? 성 만들까? 북극곰 만들까? 이쪽에서 눈덤에 썰매 뗄까? 저쪽에서 탈까? 그럼 얼음 땡할까? 막 이렇게 막 뭔가 질문을 주는 피곤하지 벌써 이렇게 질문해주는 어떤 자극적인 이런 상황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내성적인 아이 있잖아 나 네네. 어렸을 때 그런 애 있었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야 어, 진짜 거의 말 한마디 잘 안 하고 근데 나랑 같은 반에 같은 층에 사니까 같이 이렇게 다녔어 나는 좀 활발한 친구고 걔는 너무 내성적인 아이였으니까 근데 얘가 중학교 때쯤 올라갈 때 자기 성격이 너무 싫다는 거야 자기는 아이들한테 말을 못 걸지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놀고 막 이 안에 있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바깥으로 안 나오는 방법을 거야.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 그게 내가 봤을 때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있을 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오빠 둘이 있었는데 오빠 둘도 다 얌전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조용하고 얌전한데 이런 자극이 없었네. 어, 이게 욕망이 있긴 하지만 그 욕망이 꼭 그렇게 막 활발하게 뭔가 하는 걸로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도 그건 너랑 안 어울리는데? 막 이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 생각도 나네. 그래서 사실 곰이 막 또 오리처럼 막 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맞아요. 오리가 갑자기 곰처럼 막 된다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케미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거 자체가 그냥 재미있지만 사실은 내성적인 아이는 오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네요. 나도 이렇게 친구를 다 리드하고 막 애가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늘 항상 옆에 있는 친구를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자, 다음에 우리 불곰을 네. 한번 볼까요? 네. 허우미 선생님이 쓰셨어요. 나는 이 김진아 씨와 허우미 작가의 이 케미가 100년 동안 말 안 할 거야 라는 그 책 있잖아. 네. 아이가 굴파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뭐 언니 싫어 뭐 이러면서 혼자 막 굴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에 둘이 케미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 나는 그게. 근데 이제 두 번째 랑데뷰한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내가 봤을 때 허우미 선생님 자전적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면서 그 속표지에 구두, 여성 구두가 있고 곰의 탈을 벗는 건지 아니면 입는 건지 한 여자가, 여자겠지? 엄마겠지? 곰의 탈을 이제 딱 쓰고 첫 장면이 정말 날카로운 이빨로 아주 싸납게 소리를 지르는 우리 엄마 별명은 불곰이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불곰처럼 빨개진다. 그러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를 막 있는 짓 지르고 있는 거지. 근데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동시에 그 불곰이 이빨을 드러낸 그 표정과 아주 비슷한 그 엄마가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는 처음에 불곰 나올 때는 좀 거친 붓질의 어떤 녹색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엄마 얼굴이 나오는 그 다음 장에서는 집의 모형이 있고 좀 푸른빛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엄마의 외향과 내향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 소리에 이 온 천하가 지금 뭐 흔들립니다. 막 숲이 흔들리고 뭐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두 딸과 아빠는 엄마의 소리에 뭐 우다다다다다다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서 아이가 학교로 가서 시를 쓰죠. 아빠 좋고 동생도 좋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같이 사는 고양이도 좋은데 엄마는 왜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막 친절하고 막 다정한 것 같은데 자기는 도대체 우리 엄마의 좋은 점을 못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의 좋은 점을 이제 찾아서 애가 가는데 동생은 엄마한테 똑같이 아침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 큰애만 엄마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동생은 엄마가 푹신해서 좋고 아빠는 자기를 구해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아빠가 산속에서 막 배가 고파서 헤매고 있을 때 웬 불곰이 나타나. 그러니까 엄마가 불곰이었을 때 아빠를 넙썩 들쳐안고 뭐 달려서 뭐 배고픔을 해결했다. 구해줬다. 라는 내용이야. 진짜 엄마가 불곰은 아니죠? 얘는 또 이제 순진하게 믿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이건 비밀인데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불곰이야. 진짜 불곰. 그러면서 그림에 서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불곰과 한 남자가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는. 근데 엄마의 눈빛이 더 사랑스러워. 맞아. 더 좋아하고 있어. 응, 아빠 더 좋아해. 와,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 불곰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림. 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애가 또 아침에 또 엄마의 모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처녀 때 모습이 보여지고 사슴 같은 아빠를 구해주는 그런 연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슴의 어떤 사슴뿔이나 이런 부분은 아빠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엄마의 아기 때 사진을 본 거야. 어머,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엄마래. 그리고 막 너무 예뻤다. 엄마 대학교 때 그 모습이 나와. 이것도 엄마래. 나도 옛날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 엄마 사진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엄마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생경함에 대해서 애가 정말 또 모르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 엄마의 사진을 보고 뭔가 그 엄마의 연상을 하면서 엄마가 하루의 입장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변해서 불곰이 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은 거지. 그리고 갑자기 변한 엄마가 또 어서 일어나지 못해. 그 하루에 또 두 아이와 아빠는 또 신나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후다닥 학교를 갔어. 그리고서는 아이가 시를 썼어. 아빠 좋고 동생 좋고 고양이 좋고 엄마도 좋다. 왜냐면 아빠를 구해주고 나를 낳아줘서 좋다. 참 좋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내용. 그러니까 얘가 엄마의 진짜 옛날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금 불곰으로 변한 그 엄마가 사실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돼?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깨닫고 엄마가 좋아진 거지. 원래 엄마는 그 안에 너무 예쁘고 여리고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모습이기도 하고 엄마 모습이기도 하고 그쵸. 한 그런 느낌으로 또 잘 했고 김진아 씨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콜라주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들이나 어떤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적인 선을 진짜 잘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보여주신 장면 같은 것도 색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진아 씨 그 작업을 여러 군데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그런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되어 있는 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김진아 씨가 그림책보다는 일기책 쪽에 사파를 더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림책 푸는 이런 방식에 사실은 전형적이지 않고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뭔가 구현하지 않으면서도 이 글과 그림으로 이 상황을 좀 전달해주는 한국식 요한나 콘세이어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한국식 요한나 콘세이어 같은 느낌이야 사실은. 아까 중간에 그 엄마 모습을 예전에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방식이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뭔가 되게 요즘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옛날에 앨범을 보는 것 같고 할머니가 이제 얘기해 준다라는 그런 상황이 3D 공간에서 이렇게 투시가 돼서 그대로 리얼하게 사진 찍듯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해주는 할머니, 그거를 보는 아이, 애가 보고 있는 그 사진과 사슴뿔이 있는데 아빠의 결혼에 대한 퀘스천 마크. 뭔가 이 상황이 얘가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콜라주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글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죠. 없거든요. 김진아 씨가 이 글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물론 허미 선생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뭐 엄마 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예쁘고 잘 웃고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뭐 새끼 낳고
돈 먹고 살려고 이리저리 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옆에 비누가게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옛날 장미 아니야 이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울 우리 손거울 좀 뒤에 많이 있었던 맞아. 그런 꽃무늬 같은 느낌이잖아요. 옛날 되게 빈티지한 근데 그 손거울 안에 엄마의 어렸을 때 모습이 이렇게 들어간 듯한 그다음에 내 모습이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펼친 페이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느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글도 나는 오랫동안 엄마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그러고 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점점 뚱뚱해지고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말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점점 거칠어지고 엄마가 한밤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엄마 얼굴이 커지면서 점점 빵빵해진다. 쾅 이러는데 글에는 엄마가 불곰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없어. 맞아요. 근데 이 맥락상 이 애가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 상황을 관찰을 하면서 사실은 또 핑크빛이잖아. 앞에는 굉장히 차가운 빛이었잖아. 핑크빛을 보면서 엄마를 되게 아련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또 김진아 씨가 주고 있다. 그리고선 다음번에 또 여색하셔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전환의 어떤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설계를 잘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진아 씨 그림책은 몇 편 아직 안 되지만 사람들이 연구해볼 만하다.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의 어떤 풍이나 레이어의 어떤 쓰는 방식이나 질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작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평론을 해야 되는 작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 나는 사실 그 100만 년 동안 말 안 해라 그 책 보면서도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도 작가들한테 야 정말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그림이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되게 최대치를 주려고 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저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정적인 선과 추상적인 면을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같이 글이랑 끌어나가는 작가다라고 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허미 작가님은 사실 원래 서사를 잘 쓰지 않으시는 작가였죠? 그래서 언제 서사 쓰실 거냐 막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100만 년 동안 말 안 해랑 그 바로 직전에 진정한 7살이었나? 아, 네네. 그게 나열식이긴 한데 뭔가 하나의 가족 안에서 서사를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금씩 변하시더니 요거 같아. 이 불곰에게 잡혀갈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깨지는 그 느낌이잖아요. 나열식이라기보다는 엄마라는 소재를 하나 갖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엄마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그래서 계속 이런 쪽에 글쓰기를 가시겠구나. 작년에도 2권 정도 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뭐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조은영 작가님이 그림 그리고 나온 거랑 그리고 야옹이야 나야 해가지고 이거는 전진경 작가님이 그림 그리고 했던 책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 표현이 맞으신 것 같아요. 서사적으로 완결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글로 많이 쓰시고 두 작품 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이랑 되게 조화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한 편의 어떤 짧은 동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도 허미 작가님의 어떤 그 역사를 잘 왜냐면 우리 꿀밤나무 그때 어메스 선생님 오셨을 때 꿀밤나무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 허미 선생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끝날 때까지도 사실 역할을 많이 했고 프리랜서로서 좀 기획자로서 거의 1세대? 에 가까운 선생님이셔서 약간 그 책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기획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탈추정을 불허하는 편집기획자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이것도 그렇지만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라고 하니까 이게 엄마를 칭한다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들잖아요. 근데 맞아, 책장을 맞아. 열면 이 얘기는 아빠의 얘기는 아닌 거고 아빠 얘기 거의 없어요. 약간 이런 반전을 준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불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열지 않으면 유추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주인공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딸이 이제 보여주는 서사로서 드러나는 존재인 것도 좋고 물론 그래도 불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김진아 작가님이 불곰을 표현한 것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불곰 딱 들었을 때는 그 이미지가 생각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애들한테 빨리 이거 해 저거 해 막 호통치고 되게 막 거칠고 막 강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는 한 건데 그 불곰에 대한 이미지를 뒤로 갈수록 보여지는 것이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리가 퉁퉁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이게
여성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엄마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그 불곰의 특성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 아까 그 꼭 진화 장면처럼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오래 가더라고요. 이 다른 집 엄마를 표현할 때 이 무심한 어떤 이 레이아웃이나 아이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뭐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핑크핏이 되고 아 이런 자기만의 좀 규칙이 있네. 그걸 색으로 약간 표현을 하셨네요.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아빠가 예전에 아빠가 말이야 배낭여행을 하다가 숲에서 길을 잃었거든.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쥐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야. 한참을 헤매다가 정신이 까멀까멀해질 무렵이었어. 난데없이 불곰 한 마리가 튀어나와 아빠를 덥싹 안고 달리지 뭐야. 그래서요, 불곰동의 목숨을 구하고 고마운 마음에 결혼까지.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불곰이랑 결혼해? 오, 진짜라니까. 엄마가 그 불곰은 아니죠? 오, 어떻게 알았지? 이건 비밀인데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불곰이야. 아, 그 얘기를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 왼수 같으니까 그랬겠지. 아, 근데 너무 이 숲속에서 둘이서 만난 첫 장면이 첫 장면이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 맞아요. 밤하늘의 비인이시 막 약간 본다면서. 유럽 여행 유럽 배낭여행 갔나? 약간 북유럽의 숲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첫 만남의 그 성스러운 그 느낌 그 밤의 그 어떤 어쨌든 아빠는 강인한 모습에 반한 거 일 거잖아요. 뭐 리더십 있게 자기를 탁 채가가지고 여기 벗어납시다. 약간 이런 것처럼 이런 모습을 반했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남성적인 이미지가 늘 강해 왔었던 것 같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곰이 나오는 그림책도 항상 사내 아이 같은 느낌. 네, 성별을 항상 남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니까 곰의 이미지를 여성한테 가져갔다는 것도 조금 되게 남다른 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또 약간 우리 웅녀. 그치. 웅녀가 있네요. 진짜. 나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탄생 그걸 신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남다르지 않고 이런 여성성을 또 보여주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이미지가 딱 봐도 어떤 곰 같은 여자의 어떤 그 느낌이잖아. 근데 그냥 곰 미련한 곰이 아니라 되게 전투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불곰인 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곰이 그냥 순둥하지 않아. 그럼 그냥 곰이 아니라 불곰이잖아요. 불곰. 그러니까. 아, 나 근데 아까 그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여기 같이 그 눈빛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 아빠랑 둘이서 차 한잔하고 있는 이 신의 불곰은 정말 음흉하게 따를 차가 아니라 맥주로 보이게 하는 그 눈빛이야. 이미 그러면 엄마는 맥주를 다 마신 거라서 빈컵인가? 아, 너무 웃기다. 정말 오늘 밤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강력한 이미지네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 어떻게 해보려는. 웃기다. 저 뒷장면도 보면은 저게 약간 루즈를 바르고 있는 곰인 거예요. 아니 근데 화장해서 그런가 거울에 비친 곰이 까맣지 않고 하얘요. 백곰이 백곰. 백곰이야. 네. 아이고. 나도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어가 되게 극단적이고 맞아요. 되게 간결하잖아. 엄마한테 엄마는 마녀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엄마는 마녀고 아빠는 천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빠는 늘 칭찬해주고 뭘 사다 주고 혼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치? 근데 엄마는 막 윽박 지르고 막 우리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요새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거의 기억에서 내 어렸을 때 육아를 다 지웠어. 엄마들이 주로 그렇군요. 우리 엄마도 그러시던데. 나는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 그럴 리가.
그게 그 육아를 당한 사람만 기억하지 육아를 한 사람은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육아 일기도 안 썼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경험했던 게 다 판타지가 되는 거야. 아, 요새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뭔가 각색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같이 상호작용했던 엄마가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네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판타지인 건데 엄마가 워낙 나도 무섭고 되게 엄격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 마녀라고 딱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맞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불곰처럼 보이고 요때쯤 막 소리 지르고 맨날 하는 게 엄마 일이잖아. 뭐 왜 안 일어나 이러고 밥 먹어 모든 게 다. 모든 게. 전에 제가 애들한테 너 뭐가 제일 무서운데 그 중에서 제일 똑 부러지고 제일 잘하는 애가 엄마 이렇게 그 소리도 이렇게 입 모양으로 아주 작게 엄마 나 너무 웃겨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이네요. 귀신도 아니고 엄마. 그래서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빵 터졌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제가 알거든요. 내 엄마 되게 교양 있고 되게 친절하시고 얼굴도 되게 얌전하게 생기시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애가 엄마 아, 다르시구나 집에서. 근데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내 친구 어머니가 너무 말씀도 이제 공공아 이러면서 늘 자상하게 하시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이렇게 걸으시고 내 친구가 한 번은 엄마 때문에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엄마한테 혼날 때에는 엄청 무섭게 혼나는 거야. 그 어머니가 혼을 내실 때에는. 그리고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셔서 과보호도 있으시고 집안에서의 질서가 딱딱딱딱 다 맞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될 때에는 굉장히 아이를 호되게 혼내는 걸 알고 나서 아, 저 내가 아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죠. 정말 다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얘도 왜 다른 집 엄마는 뭐 해서 좋고 뭐 해서 좋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사실 다 불곰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작은 꼬마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 어렸을 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렸을 때도 별로 저는 잔소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애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지간하면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참는. 왜냐면 제가 잔소리 듣는 걸 극심하게 싫어했어요. 정말로 너무 싫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다 느껴봤을 거야. 내가 5분 후에 할 일을 맞아.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 하기 싫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좀 약간 기다려줘야지 하는 게 약간은 있는데 근데 애들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애들은 끝을 모르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뭐 네. 그니까요. 저는 근데 작은 것한테는 별로 그럴 리 없는 게 애가 원래 태생부터도 겁이 많고 이럴까 뭔가 눈빛만 바뀌어도 애가 이렇게 딱 지가 알아서 해서 예,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눈새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화면을 안 보다 이렇게 하자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하면 야! 제가 불검으로 바뀌죠. 근데 나도 아직 애들하고 가까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낯설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의 무리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되게 낯선 존재잖아.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만나는 사이면 사이에서는 되게 통제가 잘 되는 거야. 얘네들도 내가 낯서니까. 그래서 나도 큰 소리를 그렇게 내본 적이 없어. 얘들아 딱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됐던 거지. 근데 자식이면 매일 이제 루틴해지면서 애들이 그 자극에 되게 무뎌질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자극적인 건 또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 소리도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맞아. 그냥 늘 저렇지 뭐 이런 귀뚱으로 흘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엄마는 아빠랑 결혼한 이후서부터도 계속 불곰으로 만나서 불곰으로 살고 있어. 불곰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 불곰으로 익히게끔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조절을 하시면서 영리한 영리한 엄마이신 거지. 맞아요. 그런 캐릭터를 좀 탄생시킨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가오미 선생님 강연을 들었던 어떤 분이 이제 좀 리뷰를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엄마의 되게 엄마가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오미 선생님도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셨잖아. 근데 그 본인이 불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또 아이들을 막 지켜가고 뭐 해야 되는 상황, 남편도 이제 건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곰씨의 의자도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사실 이제 서다람이 와서 소개를 해주려고 했던 그 노인경 작가의 곰씨의 의자인데, 뭐 소심한 곰의 거의 네, 끝판왕. 끝판왕이죠. 아까 그 고마 사니 뭐 고마 괜찮니 이 곰은 소심한 축에도 못 들어. 근데 이 곰도 보면 자기만의 그 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곁에 내 옆에 자리를 내주는 곰이야.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돌봐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 토끼인가? 네, 토끼 맞아요. 광대문장을 하고 있지만 토끼입니다. 이 토끼와 나중에 토끼 여자친구지? 네. 이 여자친구가 같이 자기의 공간에 들어오는 거를 허락해주고 얘네들을 되게 이제 결국은 돌봐주게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안 됐어서 내가 어떤 갈 곳이 없고 되게 의욕이 떨어져 있는 이 토끼들을 돌봐줘야지 했는데 아까 뭐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네네네. 같이 있다가.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이 어느새 되게 이 사람의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된 거야. 맨 처음에는 토끼만 왔다가 토끼 여자친구가 오고 토끼의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이 곰의 공간이 진짜 원래 있었던 자기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 된 거야. 내 공간이 맞아요. 사라지고. 점점 밀려나게 되고 의자에서. 그리고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뭐. 토끼 파티네요. 저. 거의 그 흥분의 집 아이들 같은 느낌인데.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막 이렇게 눈치 없이 눈세. 진짜 정말 눈세네. 눈치 없이 지내는 이 상황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고민 하다가 못 앉게 하려고 칠도 해보고 나중에 오도게 하려고 모두 쌓아보고 뭐 똥도 쌓아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맨날 오는 저 오리를 오지마라고 말을 못하고 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의자에 칠도 칠하고 돌을 갖다 놓고 갖다 놓다 자기가 자기 발을 찢는구나. 네. 그리고서 의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공간을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넓은 의자는 놔두고 또 자기한테 와서 들러붙고 달라붙어. 결국은 똥도 싸고 맞아요. 별의 별짓을 노력을 했는데도 더없이 친절한 곰인데 그 노력에 무색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막 끙끙끙끙 매고 말은 못하고 끙끙끙끙끙 매다가 결국 알아눕자 그 토끼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뭐 위로를 해주고 노래를 해주고 그러고서 나서 이 토끼들이 마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또 속해가지고 며칠 뒤 곰씨는 토끼들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대.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제 코가 빨개지면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니 다른 시간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꽃을 살살 다뤄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에게 커다란 용기를 내어야 했던 곰씨는 무척 피곤했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공간에서 이제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주변은 이제 토끼들과 식물들로 공존하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자기만으로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곰씨가. 근데 그 오리 같은
그 선을 모르고 넘어들어오는. 저는 이거를 초창기에 책방에서 되게 이 책을 많이 팔았는데. 아, 그래? 엄마들이 주로 와서 거의 정말 내적으로 울고 가시는 그 수준으로 이건 제가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 책의 유도.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의자가 어떤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맞아. 하면서 뭔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고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고 사실은 맞아. 나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막 직면해 있는 것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 한 4, 5세 키우는 엄마들이 진짜 진짜 공감, 이 책을 공감.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저도 약간 그런 내가 막 저렇게 말 못하는 성격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이입해서 이 책을 막 봤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뭔가 조금 다른 면에서 위로를 좀 받으시고 이 책을 선택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유독 공감을 많이 하시.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토끼가 약간 좀 이렇게 아이나 좀 남편처럼 보였나봐요. 도서관에서 엄마들이랑 이제 책 읽기를 많이 하는데 유독 엄마들이 그렇죠 이 책은 자기의 어떤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무엇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엄마들이 많이 위로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오늘 MBTI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I형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되게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허용이 가능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자기가 정한 건데 그거를 말을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잖아요. 침범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굉장히 막 나중에는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런 위로? 약간 아 나도 공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 책에 독자들이 좀 갔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아니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둘 다한테 약간 살짝 불만이 생긴달까? 토끼와 곰에게 다. 그러니까 곰은 자기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분명하게 좀 선을 그었거든. 잠깐 쉬었다 가라. 몹시 지쳐 보이거든요.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잠시라고 하면서 내 의자라고 하는 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딱 명시를 했거든. 근데 토끼가 눈치가 없이 지나가던 그것도 너무 시끄러워서 막 요란하게 춤추던 그 무용가 토끼를 막 이렇게 위로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잖아. 그러고서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숲속의 보금자리 두 토끼는 결혼을 했고 숲속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근데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오리처럼 계속 찾아오는 거야. 애들을 데리고 고마 자니? 뭐 이런 것처럼 고마 괜찮아? 막 이러면서 고마 놀자. 막 이거를 얘는 전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잠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제 마리수가 많아지니까 자기 시간을 계속 쪼개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병이 생길 때까지 아무런 말을 못하고 또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시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인 거지. 안 하던 짓이니까. 그리고 사실 치료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못 누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근데 나도 내 공간에 누가 오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는 편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10대 때나 이럴 때는 막 친구들이랑 같이 방 안에서 막 놀고 뭐 이런 게 되게 당연하고 누가 오든지 나는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곰 씨가 되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왜 얘기를 못하지? 왜 강렬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과 잠시 쉬었다가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 부분과 이 토끼가 눈새들인 거예요. 눈새들. 근데 곰씨의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타인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거는 남편과 자식이 제일 사실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되게 처음에는 막 규칙을 세운대요.
규칙을 막 세우는데 그게 30분도 안 가면 무너진다는 거죠. 엄마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 또는 남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하루를 못 가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막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어쨌든 온전한 자기만의 삶이 1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곰 책 어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곰의 모습을 한 것이지 결국은 사람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책들이 있어서 오늘 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역시 모든 거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구나, 이야기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다양한 곰들이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종류부터 뭐 양철이 있고 아까 반달 가슴 곰 있고 불곰 있고 또 이게 뭐 약간 백곰 같은 친구도 있고 이런 다양성도 있어서 좋았고, 약간 곰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그냥 어떤 책을 떠올리진 않았는데 그냥 포근한 이미지 같은 거를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그 찾아온 책들이 그렇지 않고 수몽곰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캐릭터성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오늘 폭넓게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서 또 재밌었습니다. 진짜 오늘 뭐 그런 책들 보면서 전형적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곰 그러면은 미련하고 느리고 뭐 단순 무식한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 곰들은 그런 곰들이 아니고 그림책 속에 정말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의 곰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물 키워드 이 그림책을 할 때 우리 선입견과 되게 다른 게 나아가는 그림책들이 꽤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림책 속에 잘 나오는 그림책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진짜 앞으로 그 이 동물 키워드도 재밌을 것 같아요.